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는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이슈에 따라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경제가 회복되면서 이 철도와 에너지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이 에너지 그리고 철도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약 2조 6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또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사주를 우리 돈으로 7조 원 넘게 매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요. 주가가 다시 한번 힘을 받았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 중인데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2% 넘게 상승하면서 4만 3천 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 파워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수소 에너지 기업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SK그룹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만 이 성장성이 확인됐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장중한 때에는 9%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향후 3년 동안 총 250%에 이르는 매출액의 성장세가 예상된다라는 베런스지의 이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9%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요. 장 막판에는 이 상승 흐름을 모두 내어주면서 0.3%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2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바백스입니다. 노바백스가 백신에 대해서 FDA 긴급 사용 신청을 이 4분기로 미루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생산 규모 확대 문제로 일정을 연기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노바백스는 19% 넘게 급락했습니다. 189달러 선에서 지난 금요일장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입니다. 지난달에 버진 갤럭틱은 우주 여행에 성공한 바 있죠. 그리고 이제 일반인 우주 관광 티켓을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5억 원에 이 티켓을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앞서서 버진 갤럭틱은 2014년에 시험 비행에서 인명사고 이후에 이 티켓 예매를 중단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재개한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6% 가깝게 상승하면서 3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후드입니다. 지난 목요일장에서 로빈후드는 기존 주주들이 9,700만 주를 매도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20% 넘게 급락한 바 있는데요. 금요일장에서 로빈후드는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2분기 실적이 8월 18일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까지 주식을 매각하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8% 가깝게 급등하면서 5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토요일에 마감한 우리 그 뉴욕 증시는 현재 고용지표로 호조를 보였는데 또 금융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계속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대 지수가 모두 혼조세에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현재 최고치를 경신해서 상승한 모습이지만 나스닥은 이제 서서히 조정 기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는 하락하면서 지바닥을 좀 지지를 하고 68달러 선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고 앞으로 68달러에서 75달러 박스권을 WTI는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기 눌림목을 보이고서 좀 하락했다가 금요일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수급은 약세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는 코스피는 횡보하겠지만 코스닥은 현재 신고점을 경신 마감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은 고용지표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지표가 상승한 것을 봤을 때는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CPI 지수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인가, 과연 예상보다 더 뛰어넘는 인플레이션이 나올지 아니면은 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원자재하고 그다음에 금융 관련주들이 여기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 서부에 산불이 발생했고 또 거기다가 폭풍우까지 발생한 곳이 있고 해서 밀과 대두의 작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가뭄이 더욱 악화되어서 2년 연속으로 대두 작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료 작물 가격이 더 폭등할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는 축산, 사료, 그다음에 식품 관련주들의 움직임과 이들의 실적이 앞으로 하반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강세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하고 그다음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미 국채는 하락, 국채는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횡보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하반기에 수출 호조를 예상하는 가운데 또 은행의 금융 건전성이 어떻게 개선될지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안전자산을 확보하고 BIS를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